2달가량 남은 거예요. 2달가량. 그 시간이 진짜 없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최선의 방법 이걸 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제가 6월에도 왜 이렇게 등급컷이 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어 얘기입니다. 신규형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9월 모의평가도 같은 맥락인데 9월이 좀 더 문제가 빡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올해부터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싹 다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국어 통합이 됐잖아요. 언어 영역에서 국어로 바뀌었고 국어 AB에서 국어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었다는 건 본교과에서 교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교과서를 외우란 뜻이고요. 교과서 모르는 놈들은 못 풀게 하겠다. 라는 거라서 지금 과학 지문, 뭐 인문 지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그 문법이 되게 특이하게 나왔다. 문법이 이제 그 6월을 보고 9월을 보고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수능을 쳤던 2012년 11월에 있었던 언어 비문학 지문이 부활한 겁니다. 언어 지문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법에 제시문을 주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B형은 제시문을 안 줘도 칠 수 있었는데 A형과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제시문을 주면서 그 지식을 토대로 이제 모르는 것도 알게 시켜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언어 지문이기 때문에 첫째로 언어 지문이 2013 수능 이전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때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언어 비문학 지문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교과 출제이기 때문에 막 예전처럼 막 보기 보고 다 풀 수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번에 중세 국어 나온 파트도 이거 15번 문제 시험지 있으면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15번 문제 막 무정명사에 결합되는 과잉격 조사 시옷 막 반치음의 순경은 비읍 붙어 있는 거 이거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방법이 없어요. 중세 국어 물론 풀 수는 있었어요. 현대 국어의 문법적 요소를 하면 되는데 그거 문법적 요소를 일단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이 뭐죠? 그 교과서 결론은 제발 일단 문법 좀 하라는 겁니다. 문법 좀.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를 하거나 아니면 EBS로 해서 한번 싹 정리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한번 용어를 정리해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이제 점수 배점에 7점의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죠. 그럼 무슨 책으로 해야 돼요? 책은 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개념의 나비 효과에도 충분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문법은. 문법은? 문법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막 배경 지식 쌓는 거는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작가의 시대 배경, 이 작가의 작품은 어떻고, 이 작가의 생애는 어때서 보통 어떤 이런 걸 하는지 막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소중하다! 너 소중하리라! 대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시지 마세요! 또 감사하고 또 실패하고 너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 이런 대장을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